KGC가 이제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해 일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경기도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준 형입니다. 오늘 화려한 비행기량이 나왔어요. 주고받고 본인이 던집니다. 백샷. 그렇죠. 안양 KGC 프론트코트로 갑니다. 수비 붙여놓고 터치패스 코너. 그리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자, 이 최우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 오늘 푸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돌파. 외곽. 오픈. 그렇죠. 스팸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지금 뭐 득점에 있어서 레이스 좋은 패스 아니고요. 안쪽으로 완벽히 열렸습니다. 코트를 읽는 시야가 좋기 때문에 아, 지금 더 멋진 패스가 들어갔는데 예. 시가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무리하지 않고 패스를 잘 연결하면서 정확한 찬스를 만들어냈죠. 쓰고 제스텝 이후에 맵은 석점 만들어갖고 리바운드 문성공. 이제 조금 성향을 1포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곽 내주고요. 석점 싱글터리. 네, 변준영 선수 정말 이 득점, 패스, 경기 운영 이 삼박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도 본인의 장기인 드라이빙을 이용해서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먼로 한 번에 길게 뽑아서 나옵니다. 페이크 이후에 레이업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놔야 됩니다. 예. 자, 외곽에서 모노 안쪽 뒤 스페맷 움찔하면서 돌아섭니다. 코도로 빼줬습니다. 자, 밀고 들어와서 팔 바꿔서 오른손 레이업 추가적인 볼을 뺏기고 말았던 정준원이었습니다. 펀트패스 아웃 넘버예요. 한번 참으면서 예. 아, 네, 지금 팔꿈치를 쳤다라는 심판의 판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24대 17 앞쪽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인사이드 페이크. 아, 아반도 날아갔고 막스 놓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속였고 플러터 안 들어갔고요. 파울을 어필해 봅니다만 다시 한번 탑으로 스마트가 빼줬습니다. 블락샷! 아반도의 블락샷 이후에 45도에서 박지훈 이동하면서 풀업 점퍼 성공시킵니다. 네. 자, 스펠만 밀고 들어와서 원핸드 덩크를 시도할 때 네, 지금도 좋은 드라이빙을 했지만 아, 네 사이드 송곳 같은 패스가 찔러 들어갑니다. 약간은 소강 상태 사이드 스텝 석점 다시 탑으로 스펠만 스펠만 석점 네, 확실히 자, 그대로 던집니다. 싱글터리 아, 적응했습니다. 안현 네. KGC 아반도 패스 연결 정준원이 던집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어디에 찬스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패스를 주고 또 그 길로 뛰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선수 정말 슛이 엄청 좋은 선수네요. 예. 싱글터리. 예. 네, 손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더블팀. 안쪽 트윗. 자, 이채우. 자, 우겨 넣습니다. 면노 얻게 됩니다. 퍼스트업. 밀고 들어가서 주특기 보여줍니다. 네. 엘보 지역에서 어깨 털고 들어가서 백스라인 쪽 먼로 두 점. 아, 지금 좋은 패스가 나갔습니다. 이 리바운드 이후에 첫 패스는요, 이 마리닌 모노보다 더 섹시한지 모릅니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3점 배병준. 물론 뭐 여기저기 리그에서 뭐 우승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스펠맨이 석점으로 외곽으로 내줬고요. 그 위치에 45도 스펠맨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먼로 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먼로 들어갑니다. 상대습니다. 49대 36에서 출발합니다. 안양 KGC 앞서고 있고요. 패스 인사이드. 아, 좋아요. 실수들도 아. 더해지고 있습니다. 52대 36 반대편 좋아요. 오마이 스펠맨 롤러 선수가 계속해서 포인트가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죠. 자, 스펠맨 자, 스마트 상대 그대로 던집니다. 미스 좋은 패스였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빼주고 한 번 더 안쪽으로 좋아요. 자, 싸움에서 먼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싱글터리 살짝 건드렸습니다. 대만 선수들은 공연받고 뛰 그러니까요. 뛰지 않기 때문에 네. 변준영 아, 올라가는데요. 좋아요. 자, 먼로 도와줄 준비 끝났습니다. 포스트업 자, 세 명이었습니다. 쉽게 못 들어갑니다. 자, 안양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와이스! 노멀스 페넨! 와! 라이팅에 싱글터리 수비자 치고 들어가서 레이업 서서는 안 될 존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요? 아, 드디어 양희종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싱글터리를 맡고 있는 네, 양희종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자, 아, 역시 네. 신수비를 또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우리 양희종 석점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양희종 좋은 패스요. 패스 연결 아,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반도 오픈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74-57입니다. 킥볼 양희종. 자 그리고 스펠맨 석점 시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양희종 패스 연결 스펠맨 올라가는데 라운드 먼로 그리고 컷 아반도 행잉 타임 득점. 좋아요. 아 양희종 선수. 네 양희종 먼로죠. 페이크 이후의 좋은 패스 그리고 페이크 이후의 득점 먼로. 파울 아니면 제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파괴력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네. 스크린 자, 서둘지 않습니다. 박지훈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그렇죠. 낙이 났습니다. 아, 아 네. 세. 그리고 양희종 좋아요. 아 눈으로 속이고 아주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라이팅에 먼로 너무 쉽게 뽑아냅니다. 먼로 타카 안녕 KGC입니다. 스파이맨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바도 가드를 본 적이 있느냐 네. 물어봤는데 본인은 포인트 가드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 경기를 우리가 네, 나와서 받았고요. 제스텝 이후에 미드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최종 스코어 94-69. 안양 KGC가 첫 경기 포보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이제 다른 팀이죠. 서울 SK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내일 오늘 경기 펼쳐서 같은 시각 5시부터.